같습니다. 지금 준선 씨하고 민규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? 먼저 준선 씨. 저 친구하고는 사이가 안 좋게 지냈죠. 아, 둘이 둘이요? 아, 말고 따로따로. 네. 네. 화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, 얼마 안 됐어요. 네. 야, 이 방송이 극적으로 타결된 거네요. 그, 나이가 드니까 성질이 네. 많이 죽었더라고요. 아, 저도 좀 안 좋았는데. 네. 아, 옛날에 한 사건 했던 분 아니에요. 장 방송이네. 네. 네. 저기, 민규 씨가 네. 좀 약간 예쁘장하게 생겼었잖아요. 네. 네. 귀엽게 생겼죠. 저 친구가 약간 상남자거든요. 어, 맞아요. 어, 그런 게 꼴 뵙기 싫은 거예요. 어. 아, 준서 씨 입장에서? 어, 막 애들 막 이렇게 군기 잡고. 아, 이게 취지가 뭐예요, 방송이? 아, 옛날 생각하는 거죠, 옛날. 아, 그래요? 아, 예. 근데 이제 요즘에 막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. 사람이 많이 유순해졌더라고요. 그리고 넉넉해지고. 어. 어. 재밌는 건 준선 씨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. 말 잘해요. 되게 잘해요. 옛날에는 사실 말 그러니까 컨셉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그때는 네. 지금은 사실 이렇게 멘트 하는 게 많이 편해졌잖아요. 네. 옛날에는 뭐 가려야 될 것도 말 잘못하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준호 씨하고 네. 그 라디오 하다가 네. 그 K본부에서 네. 방송 부적격자로 잘리고 그랬어요. 아. 근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얘기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지금은 욕만 안 하면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때는 큰일 나죠. 맞아. 그때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멘트들이 규제가 많았죠. PD 선생님이 심하서 쓰고 막 그랬어요. 양복 입고 가고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입조심했죠. 그냥 조용히 하고. 되게 독특한 게 근황을 물어봤는데. 그러니까 애들이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. 정신을 네. 못 차리네. 네. 질문에 맥을 못 잡아. 너도 마찬가지예요. 너도 마찬가지예요.